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은 아마 테마가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예전에 그 테마 관련해가지고 정말 그 테마만 잘 맞춰도 돈 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았거든요. 테마를 잘 맞추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수 있죠. 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제가 어마무시 또 다른 용어 어마어마가 나왔네요. 네, 어마어마는 정식 용어 같은데요. 네. 네, 그 계절 테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섹터를 소개하는 순서니까 그쵸. 저는 섹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 시황, 섹터, 종목. 저는 이제 네. 이 순서대로 종목을 찾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온 섹터 이제 5G 장비주예요. 네. 이것도 보면 또 되게 소외받았던 그 아, 섹터거든요. 그쵸. 요즘에 보면은 5G 장비주가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완전 이제 쑤셔 박았어요. 속된 말로.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뭐 당장에 튀어 올라가지는 않을 섹터입니다, 사실.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정도로 떨어졌으면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4차 산업은 이제 5G를 기반으로 성장한다라는 설명 드렸고, 제가 전에 이제 4차 산업은 네, 연결이다. 그쵸. 네, 연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 나와 가전과 사무실과 자동차와 TV와 세탁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 시대다라는 건데,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네, 바로 5G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5G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5G는 이제 고대역 주파수를 쓴단 말이에요. 네. 네, 고대역 주파수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빨라요. 앞으로 이제 쭉 치고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회절성이라는 게 약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많이 부딪히겠죠. 그런 그럼요. 경우에는 5G를 쓰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기지국을 또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 4G 기지국보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까지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5G 투자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폭발적인 수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가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내 5G 가입자가 지금 1200만 명인데, 대표님도 5G 스마트폰 쓰시죠? 아, 당연하죠. 5G를 이용하세요? 네, 5G가 그냥 이용됩니다. 아, 그죠. 근데 네. 저는 4G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5G가 약간 안 터지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가 고정적으로 이제 4G를 그냥 이용하고 5G를 굳이 이제 이용하지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이 많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국내 5G 가입자가 지금 1200만 명을 네, 돌파를 했습니다. 어우, 많이 네, 돌파했네요. 그래서 우리 두 명은 이제 1200만 명이 일단 포함은 됐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5G 관련주들이 참 많아요. 어, 정말 많아요. 네, 뭐 KMW, 오이솔루션, RFHIC, 뭐 전파기지국, 5G 관련주만 찾아봐도 한 20여 개 종목이 검색창에 쫙 나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오이솔루션이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그 5G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이광 트랜시버를 생산한 업체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오현진 팀장님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지 오이 솔루션. 죄송합니다. 아, 괜찮네요. 네. 오현진 팀장이 오지 오이솔루션 할것 같다네. 그쵸. 네, 할 말을 이렇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이제 광트랜시버 업체인데, 네, 광트랜시버는 빛을 전기로, 그리고 전기를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5G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G 장비 시장이 클때 범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5G 시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목할 기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전제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완만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그럼 있다라고 크게 보니까 갑니까? 크게 갈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크게 갈건 같은데 빨리는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뭐 분할로 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셔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계절 테마 역시 섹터 소개인데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 네, 지금 오늘 그래서 포스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포스코 재미없는 관련주. 얘기인데 네, 맞을지. 갑자기 요즘에 왜 제가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코 관련주인데요. 네. 그 자회사 관계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전기차 관련 섹터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아까 뭐 포스코 광판도 갔지만, 원래 강자였던 뭐 포스코 케미칼이죠, 지금은. 네네.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엔텍. 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또 보니까. 전기차네요. 그쵸, 또 전기차인데, 네.
그 중에 이제 포스코 강판이 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주식이 가상화폐랑 다른 점은 뭐냐? 주식이 다른 가상화폐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체라는 건 회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실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평가해 줄수 있는 가치 밸류에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결국 어느 쪽으로 귀결될 수 있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기관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에 조금 아쉬움은 뭐냐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안 좋으면 기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투자 팁이 엮일 수 있는 게 ETF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ETF의 종목 편입이 되면 기관 수급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전기차 수급이 많아져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커지면 기관 수급으로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삼성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포스코 생각. 테마는 굉장히 이제 생소한데, 네. 이제 포스코 테마주라고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계기로 포스코 테마주라는 게 생기면 정말 대표님은 거의 크다고 그렇죠. 어느 증권사에서 ETF 상품, 아니, 운용사에서 ETF 상품을 만들었는데, 생각해요. 네. 혹은 ETN, 네. 증권사에서 만들었는데 포스코 테마주가 나왔다. 왠지 제 아이디어를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엄청난 조심스럽게 해안을 해봅니다.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한번 지켜봐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